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은 뭐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. 그냥 보면은 지금 우리가 요즘 조금 전에 봤던 것이 보면은 이 확률이 첫날이든 둘째 날이든 셋째 날이든 어쨌거나 해가 비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도 해가 비칠 확률은 0.9이잖아요. 계속해서 1년 뒤에도 변하지 않죠.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하루 뒤, 일주일 뒤, 한 달 뒤, 1년 뒤 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프로버빌리티라고 얘기를 합니다.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합니다. 그리고 그것을 조금 이렇게 설명해 놓은 수식화로 해 놓은 것이 이런 내용입니다.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수렴하게 되죠. 확률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해가 비칠 확률은 75%, 이건 25%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이때 0.9, 0.3, 0.1, 0.7 이것들을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표현합니다.